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죠. 가지 않은 길.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예. 아까 김상진 씨 노래처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예. 제가 오늘 그 회의에 강의 가면서 예. 청남대 그 가로수길을 예, 촬영을 하고 왔는데 참 청남대 길은 언제 봐도 아름답더라고요. 가로수길은 제가 옛날에 처음에 청주 내려왔을 때는 참 많이 무거워지고 정말 그야말로 플라타나스 터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확장 공사도 하고 좀 이렇게 가지치기도 해서 그런지 옛날에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쉬워서 제가 청남대 그 가로수길을 촬영을 했습니다. 네. 유튜브에 올리려고. 그래서 인생은 네,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스트가 얘기했죠.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저쪽 숲이 좀 우거진 길이 있고 또 인적이 좀 많은 길이 있었는데 인적이 좀 많은 길을 택해서 갔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 만일에 저쪽 길로 갔으면 어떤 인생이 펼쳐졌을까? 예, 이런 항상 궁금증과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뿐만 아니고 사람을 선택하잖아요. 특히 배우자를 선택하고 그래서 다른 배우자를 선택했으면 어떤 또 삶이 됐을까? 예, 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예. 우리 행복 선생님 같은 경우도 정말 험한 길을 택해서 지금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북한에 살다가 그 암흑한 행복 선생님 겨울에 넘어오셨나요? 언제 넘어오셨나요? 어? 11월에? 좀 어렸을 때인가요? 어리기 직전에 그 초겨울에 두만강을 건너서 정말 길이 아니죠 그 길은 그냥 강을 건너서 오셨죠. 그래서 또 강을 건너서 길 모르는 낯선 길을 또 이렇게 헤매다가 우리 또 대한민국이란 길로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행복 선생님은 선택을 한 거죠. 정말 북한에서 정말 어렵게 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유대한민국에 와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 것인가 그런 두 가지 길에서 대한민국을 선택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한 가족이 돼서 구성원이 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 이쁜 따님도 이렇게 슬라에 둬서 따님도 같이 공부하게 됐어요. 우리 딸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화이팅! 그래서 우리 따님도 또 인생의 길을 갈 겁니다. 이쪽 길로 갈까? 저쪽 길로 갈까?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고독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누가 인생은 정말 고독하죠. 고독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 한상경 대표님도 많은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정말 그 지난번에 얘기 들었듯이 어려운 결단을 하신 거죠. 그리고 또 청주에 와서 이 땅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공장 부지를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가감하게 공장 부지를 사서 원룸 16채를 또 이렇게 짓는데 몇 채 지셨어요 지금? 네? 다 돼갑니까? 10채 넘게 지시고 우리 또 장로님은 또 새만금이라는 또 길을 택해서 새만금 길은 너무 높죠? 예, 참 너무 빵 뚫린 막 길 막 정말 한 끝
지평 선인이 보이는 그 길을 선택하셔가지고, 예, 이제는 정말 완전히 또 새만금으로 가시겠다고, 이렇게. 그 길로 완전히 가시겠다고, 예, 또, 참, 정말 그런 엄청난 결단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길이 어떤 길이 될지 모르지만, 그 길이 최선의 길이라고 아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야지 후회가 없는 길이죠. 우리가 선택한 길이 정말 최선의 길이다. 예. 내가 최선의 선택을 했다. 예. 그래야지 후회가 되지 않고, 예. 그리고 열패감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정말 구비구비 정말 아 진짜 길을 온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감은 어때요? 구비구비 가다가 구비구비 가지만 결국은 그 물은 어디에 도착하나요? 바다에 도착한다는 거죠. 바다에 구비구비 흘러흘러 결국은 바다에 도착하죠. 예. 뭐라고요? 강에서 놀다가 맞아 강에서 놀다가 아 우리 어린이 이름 뭐죠? 박은지 학생. 아 똑똑해요. 예, 강에서 놀다가 예. 이런 노래도 있죠. 강물아 아니 냇물아 흘러흘러 어디로 가니? 예, 강물 따라 가고 싶어? 바다로 간다 이런 노래도 있죠. 예.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흘러흘러서 언젠가는 인생의 그 종점에 다다를 거예요. 예. 부모님이 그 인생은 기차 여행을 갔다고 그랬는데 그 기차 여행에 티켓을 끊어주는 분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예요? 예? 표를 끊어주는 사람 누구예요? 기차 여행, 인생 기차 여행을 여행 표를 끊어주는 사람. 예. 부모님이죠, 우리 부모님. 네, 우리 부모님 표를 끊어주시는데, 그 표는 왕복회예요, 편도예요? 편도라는 거죠. 한번 가면 돌아오지 못할 그 길. 그래서 우리는 한번 가면 돌아오지 못할 그 길을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하고, 그리고 후회 없이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네. 이렇게 공부하러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화장이...